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7일입니다. 아, 7일 맞지요?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코맹맹이 소리가 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 같다고 얘기를 듣는데 더 그렇게 들려서 듣기가 어떠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자리 이동 뭐 이런 일을 좀 해주려고 했더니요. 안될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몸이 딸립니다. 딸려서 안될것 같아서요. 여기에 기존에 있던 아이들, 제 몸이 아픈데, 또 아픈 아이들, 얼굴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을 보여드리면 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쑥 가라앉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 있는 이꼬지 된 아이들, 이쁘다고 해주시는 아이들 쪽에 와서 찍어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이꼬지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의 얼굴 상태를 한번 보고자 이쪽으로 다시 왔어요. 여기는 영상 찍을 때 아니고서는 정말 보지 못하는 곳인데요. 제가 자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겉에서 비춰지는 실루엣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얘네들 그냥 건강하구나, 꼬꾸라진 아이가 없으니까 병들지 않았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얘는 샹그릴라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아니고, 페리도트 아니면 그린이니그마인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같은 종인지도 모르겠어요. 비슷한 아이들끼리 묶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모르지만, 생김새는 다 전체적으로 큰 아이 얼굴이랑 똑같아 보이죠? 그러면 엄마 얼굴만 찾아주면 될것 같아요. 올 가을에 물줄미 확실하게 들어오면 얘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가 블루핀인데요. 블루핀 얼굴 많이 이뻐졌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하엽 정리도 좀 해주고, 물간수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물간수를, 해준 지가, 저번에 비웠을 때 물간수 다 전체적으로 해줄 때 여기에 또 해줬었거든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될수 있으면 많이 굶기지 않습니다. 이꼬지로 많이 자라기도 하고, 여기 보이는 건 더스티 로즈예요. 여기 두 번째 보이는 아이는 더스티 로즈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꼬지로 한가득 심겨져 있어서 자라는 아이들이기도 하고 물을 많이 줘라 하기도 해서 얘네들은 2주에 한 번씩은 꼭 물을 주려고 해요. 얘는 이쁘셔나고요. 일단 단수가 좀 늘어진다 싶어서 안 이뻐진다 했는데 다시금 가을이 찾아오면서 얼굴이 따글따글 이뻐지는 것 같아요. 장마 때 얼굴이 약간 좀 솟은 듯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여기 목대 보이시나요? 많은 목대를 올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니크셔나가 묵둥이가 되면 정말 이쁜데요. 집에서 이쁜 수영의 니크셔나를 키우기란 어렵더라고요. 목대가 너무 빨리 자라서. 근데 이렇게 이꼬지로 성장을 하면서 얘네들이 처음부터 많이 데리고 사니까요. 생각보다 뭐 수영이 많이 미워진다거나 얼굴이 많이 퍼진다거나 목대가 쑥 올라오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다 웃자라기 좋아라 하는 아이들이 입니다. 여기는 스윗캔디인데요. 여기 제가 보기엔 완전 스윗캔디 맞는 것 같아요. 청성미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스윗캔디도 여기에서 목대를 많이 올려주지 않고 자구 많게 얘가 살고 있어요. 얘도 스윗캔디 아니면 원미인인가가 있어요. 원미인을 제가 하나 키우거든요. 그 아이의 이꼬지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이제는 청성미인하고 스윗캔디가 아니고 원미인하고 이렇게 못 잡을까요? 원미인하고 청성미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여기 이쪽 부위에 있는 요 아이는 위에서 찍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여기에서 찍을 수 있는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높이가 너무 낮은 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얘는 석연화인데요. 석연화가 요 상태에서 진짜 딱 닮아가게 흙 위에서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요렇게 살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어려 보여도 이 분에서 지금 3년 차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꼬지하고 다 하면 건 4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한엽속록이 그나마 얼굴을 유지하면서 자라주고 있어요. 지금 홍옥에 얼굴이 가려져서 많이 풍성해 보이지 않는데요. 요 아이 많이 심겨져서 풍성한 아이입니다. 앞으로 더 내밀고 싶어도 햇살 때문에
휴대폰이 꺼질까봐서요. 내놓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쪽에 햇살에 가려져서 조금 어두워 보이는 이곳에 얘가 홍옥입니다. 홍옥 이꽂이로 자란 아이예요. 이 아이의 홍옥을 입장대를 소복하게 올려놓고 얘네들을 여기서 키운 아이인데요. 물론 반찬통에서 얘네를 키웠어요. 반찬통에서 얘네를 키우면서 어느 정도 얼굴이 좀 나오고 제대로 된 얼굴이 나왔을 때 얘네들을 여기 분에다가 하나 차곡차곡 심겨가면서 여기에다가 키운 건데요. 많이 웃자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큰 아이는 보면 목대가 정말 길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 길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키우시다가 안 이쁜 수영으로 좀 자라는 거는 잘 자라는데 안 이쁜 수영으로 자란다 하는 게 있다면요. 이렇게 이꼬지로 자라서 좀 키워서 한 번에 와락 심어서 이렇게 키워보시면요. 또 다른 느낌의 아이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더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가면 좋기는 한데요. 여기 자리가, 부엌 쪽의 자리가 좁기는 해도, 사계절 중에서 햇살이 골고루 잘 들어오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서가 딱 좋은 자리라, 이꼬지들이라서 그냥 여기에서 놔두고 키웠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자리가 좀더 비고, 좀, 얘네들 얼굴이 커진다 하면 여기 자리에서 밀려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긴 하겠죠. 나중에 이제 제 다육이가 언제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줄어든다고 한다 하면 이꼬지로만 자라는 아이들을 한 군데에다가 모아놓고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간만에 이꼬지를 너무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너무 오래도록 보여드리죠. 여기에 있는 아이, 얘가 제가 잘못 키우는 미니 고사홍? 여기 있는 아이가 여기에서 자라고 있어요. 제 고사홍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다행이다 싶고요. 여기에서는 입장을 줄인다거나 단수를 많이 줄인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저희 집에서 적응하면서 자라는 아이인 것 같아서요. 여기에서 얼굴을 두배 정도 더 커진다 하면 따로 한번 키워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여기에는 여기 패치 핑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서 얘네들도 나중에 한 알은 왕 심으면 정말 이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여기 있는 애들 언제 이렇게 이만큼 자랐는지 알수 없을 만큼 이렇게 자랐네요. 맨날 얼굴 작은 얼굴로만 있었는데 저기 앞쪽에 있는 아이는 이름이 뭔지 누구 아이인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발디인가? 발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확대를 했나 봐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풍성하게 잘 자랐어요. 원래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제일 얼굴이 작은 이꼬지였는데요. 밭 정리하고 나눔하고 다시금 작은 아이들을 심어서 내보내고 하니까 여기가 성장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 이쁘게 잘 커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도 좀 약간 장마 때 녹아서 없어지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요. 소실되고 없어진 아이들도 있고 얼굴이 좀 작아져서 지금 정리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얘네들도 나중에 한번 두 판을 하나로 완전 복작복작하게 한번 키워볼까도 생각을 해봐요. 여기 안쪽에 손을 한번 내밀어 볼게요. 여기 아이는 제가 지금 보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크고 있는지 이렇게만 찍어봐 드리고요. 그럭저럭 잘 있어주는 모양이죠? 이렇게 이꼬지가 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저도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저쪽에 다른 곳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쁜 아이들을 찍어 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쪽에 왔습니다. 얘가 물 먹은 지가 좀 되다 보니까 벌써 요거 보세요. 주름진 아이도 보이고 말랑말랑한 입장이 보입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쯤에 다시 얘를 물을 줘야 해요. 어쩜 이렇게 정직하게 물 반응을 하는지 나물다 먹었다고 빨리 물 달라고 얘막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배고프다 빨리 물 달라 이러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진주 목걸이는 오늘 물을 줄까요? 물을 이왕 봤으니까 오늘 주든지 내일 주든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물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얘를 물을 언제 줬는지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날씨를 기억을 못해서요. 일기예보 이런 데를 막 뒤져봐야 됩니다. 언제 비가 왔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한 일주일 가까이 됐다 그러면 얘네들 얘물 줘야 되겠죠. 한 일주일 다돼 가나요? 6일?
오늘로 6일 정도 됐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얘는 물을 꼭 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얘가 핑크 샴페인이죠. 핑크 샴페인이 많이 이뻐졌죠. 얘가 색깔 물들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햇살이 그만큼 부족했는 걸 제가 위로 올려주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자리가 없어서. 다른 아이들도 등치가 큰데 얘 때문에 자리를 바꿔줄 만한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놔두고 있었던 아이인데, 진작에 놔놓았으면 입장도 많이 짤뚱해졌을 거고, 정말 이쁘게 물도 들어왔을 텐데, 미안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있는 샬롯도, 그럭저럭, 얼굴에 이제 얘가 건강함이 보이니까요. 요런 요거, 요기 보이시나요? 요런 흰색 줄무늬, 요런 게잘 올라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요. 잘 올라오면요. 건강하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분가루를 입고 있으면 분가루를 뽀샤시하게 입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문양이 잘 보인다든지 이런 거 특징이 있잖아요. 돌기라든지 이런 거는 햇살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먹어야지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거 보니까 얘도 괜찮은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얘 릴리, 뷰티 릴리인가? 릴리 뷰티예요. 이름을 매번 거꾸로 부르던가 이래요. 이름을 제일 그대로 붙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커서요. 이게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뷰티 릴리 맞을 거예요. 뷰티 릴리. 얘가 햇살을 받으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완전 다 부서졌을 때 사진을 한번 띄워볼까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요 아이의 얼굴 다져진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이뻐서 얘를 데리고 왔는데요. 그 사진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찾아서 얘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를 보니까 여기 레드 롱기시마죠. 레드 롱기시마도 지금 막 자리를 잡고 자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얼굴 입장도 조금 약간 오므려지는 게 보이고요. 여기에 하나의 자구가 아니라 입장이 마른 현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입장이 말라서 없어지지 않을까. 아이고, 이러면 얼굴 이 빠진 듯이 보일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염자를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올해는 조금 꺾어주는 걸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 단에 요 키높이에 맞게끔 단수를 조금씩 줘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 조그마한 거 뜯어도 이거를 버리기가 참 상당히 힘듭니다. 살아있고 너무 건강한 아이들이라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잘 하지 않는데, 그리고 여기 밑에 와이어 같은 거를 좀 감아서요. 수영 관리하는 거를 조금씩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꾸 수영이 벌어지면서 자라는 것 같아서 다른 아이들한테 얼굴도 좀 치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자구가 나오려는 표시가 조금씩 보여서 기대를 했었는데요. 나오지 않아요. 얘네들, 저기 영양제에 어저께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1.8리터에 그 작은 거 하나를 섞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저 몰랐었거든요. 그거를 염자한테도 한번 꼭 줘볼까 해요. 좀더 풍성해져 줘보라고. 그렇게 해볼 거고요. 여기에 있는 서비스 받았던 요 아이, 얘가 여기 분갈이 해주지 않은 지가 지금 4년 차거든요. 요런 아이들을 찾아서, 오래된 아이들, 분갈이 해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은 빼고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분갈이해서 나온 지가 2년 안 됐을 거예요. 1년 좀 넘어가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지나쳐 가고요. 저희 집에 뭐 1년에서 2년은 그냥, 새 집을 준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이고요. 조금 오래되네. 3년 가까이, 3년 지나가는 애들, 그런 아이들한테 줘볼까 합니다. 잘 기억하고 빠짐없이 줘야 되는데, 꼭 이렇게 주다 보면 하나이씩, 두 아이씩 빠져서 못 먹는 아이들이 있죠. 그럴까봐 조금 걱정이 되고요. 여기 있는 여기 연지곤지, 올해 진짜 물듦을 보여줘서 진짜 이쁜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데, 얘네들이 물을 들여줄까요? 생김새가 전혀 그렇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어린아이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함없이 제 곁에 있어주는 아이는 요런 아이죠. 요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베리 종류인데요. 레몬베리인가? 그 이름 같기도 한데. 그런 아이인데요. 얘도 크게 뭐 변화가 없습니다. 얼굴이 막 우짤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티가 참잘 자라줍니다. 로티 얼굴 묵둥이가 한 번씩 승하다 여기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봤는데 요 얼굴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노르스름한 물들미 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 아이고 이쁘다 해주는 예그 아모르 파티 여기 있는 아이가 지금 제가 여기 얘한테 영양제를 뿌려준다라고 다둥이 좀 뿌려준다고 해놓고요 계속 못 뿌려주고 있어요. 목소리가 약간 달달 떨리는 것 같죠. 목이 좀 아파요. 목이 아파서 말하는 게 조금 힘들어지기는 하네요. 여기에 있는 요 아이가 소울앤인가 그런 것 같아요. 소울앤도 이쁘게 있어주고요. 아, 요 아이가 변화가 많습니다. 변화가 요 생장점에서 오글오글하는 것들이 많이 펴지고 얘 정말 많이 컸죠. 얘는 물 반응이 너무 확실해서 여기 있는 요 아이도 아, 요것만 없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요 입장이 많이 펴지지 못하네. 껴가지고 다른 아이들 얼굴 생장점에서 펴지고 얘는 펴지지도 못하네요. 요렇게 자라고 있는 로즈베이입니다. 아이고, 요렇게 자라고 있고요. 요게 아마 아마빌레가 아니고 브레이브인데요. 브레이브가 앞에 있는 애한테 치여가지고 얼굴도 제껴지고 좋은 자리를 주지 못했나 봅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별 걱정을 해보지 않으니까 이쁜 아이들이니까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몸 상태가 이러다 보니까 좀 이쁜 아이들로 보여드려서 좀 가라앉은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기 있는 요 아이도 오래된 라일락인데요. 라일락이 입장이 너무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아유, 여기에서 자구 좀 달아줄 만한데 자구 절대 안 달아줘요. 여기에서 있은 지 얘도 오래됐거든요. 3년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달아주는 아, 정말 고집 센 아이 요렇게 있습니다. 다른 계속 보여드렸던 아이를 보여드려서 좀 그렇기는 하지요. 이쪽 말고 다른 쪽에 볼까요? 산타 마리아 금도 얼굴이 약간 붉은기가 들어오려고 하나요? 지금은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렇죠. 색감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여기에 있는 러우 외손 그러니까 외두짜리 러우가 입 끝에서 약간의 붉은기가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쁘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파랑새가요. 요렇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파랑새 너무나 이쁜 것 같아요. 파랑새가 저도 키운 지가 한 많이 됐어요. 얘도 20년도에 왔나 19년도에 왔나 그러거든요. 근데 얘도 처음에 한 데리고 와서 얘도 바로 물 반응을 보여주거나 색감을 보여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키우고 나면요. 한번 물들면 잘 빠져주지 않는 게또 여기 있는 파랑새지 않을까 싶어요. 파랑새가 올해는 여름에도 요 정도 색감보다는 조금 덜한 색감? 요 정도? 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색감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쁜 파랑새입니다. 여기 있는 어메이징 그레스도 이제 아가가 앞에 백야가 있어서 얼굴이 완전히 가려져서 햇살을 못 보고 하니까 색감도 아니고 훨쩍 벌어져서 안 이뻤는데요. 이제 햇살 좀 본다고 이뻐지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햇살이 중요한가 봅니다. 여기 있는 후레뉴도 이렇게 괜찮고요. 제 눈에 제일 이뻐진 아이는 여기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얘도 핑크 샴페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작은 아이를 외두짜리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진짜 안 큽니다. 저는 핑크 샴페인이 다 데리고 오면 잠시만요. 쭉 가볼게요. 여기 있는 아이처럼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쁘게 얘가 처음엔 지금은 약간 입장이 길어진 상태인데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입장이 이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쁘게 잘 자라줘서 혹시나 몰라서 보험용으로 얘를 데리고 왔는데 얘는 정말 안 자라줍니다. 요렇게 얼굴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요런 상태로만 있는데요. 단수가 좀 많아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저 얼굴 큰 아이보다 얼굴이 더 다잡아져서 크는 것 같아서 더 이쁩니다. 보면 볼수록 이쁘게 자라주는 핑크 샴페인. 요렇게 다져지면서 자라주는 것도 매력 있죠. 나중에 이 얼굴이 얼마나 더 이뻐질지 나중에 지켜봐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신데렐라라 이름 모를 요 아이 너무 이쁘다고 했던 요 아이가 물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신데렐라는 여기에서 또저더 분홍색으로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얼굴 색감이 거진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제가 얘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아마빌레 2두짜리도 잘 크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블루 드래곤인데요. 얼굴을 살짝 엉덩이를 들은 상태에 있죠.
이 아이가 햇살을 또 반대쪽에서 보여주고 하면 이제 얼굴이 다 잡아질 건데요. 손톱 색깔이 너무나 이쁩니다. 지금 얼굴 자체로는 훨쩍 벌어져서 크게 이쁘지는 않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가 얼굴 꽃몽우리를 피우고 있을 거예요. 아유, 너무 이쁩니다. 손톱이 진짜 누가 칠해놓은 것 같아요. 매니큐어를. 너무 칠해놓은 것 같아서 너무나 이쁩니다. 여기에 있는 얘가 이름도 가물가물한 얘, 이 아이. 이 아이, 제가 알고 있는 아이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날까요? 아,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아이, 아이고, 이쁘게 잘 자라고. 얘는 항상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한 번도 얼굴을 흐트러지거나, 얼굴 자체 크기가 줄어들거나 커지거나 하지 않아요. 항상 요런 모습으로 있는 것 같아요. 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얘 이름표 부셔졌는데. 얘, 잠시만요. 좀 생각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크리스탈 로즈도 여기에서 잘 자라고 있고요. 탔던 입장들은 이제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하엽으로 다 졌나 봅니다. 여기 있는 얘가 짤루가 이렇게 이쁘게 단수를 좀 늘려주고 있는 거네요. 여름에 많이 단수를 줄여서 이쁘지 않았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서 햇살도 조금 가려줄 겁니다. 여기 루비 틴트가 키가 커서요. 햇살도 조금 가려주니까 얘가 조금 크기가 좀 크는 상태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라즈베리 아이스인가요? 오늘은 이름이 뒤죽박죽입니다. 입에서만 맴돌고요. 제대로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루비 틴트하고 여기 환엽송도개 얼굴, 여기 입장, 두 장을 입꼬지 했더니 한 장에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린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 아이들을 두 개를 합식해 줘서 키우고 있는데요. 요 아이들 따로 분류해서 키우면 얼굴이 더 커질까요? 기대 한번 해보고요. 여기 있는 아란타도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 다 이쁩니다. 아르케인도 여기에서 가을에는 정말 이쁘게 자라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찍었더니요. 속이 별로 안 좋아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어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러분, 오늘도 좀 성의 없는 찍음이지만 여러분들 보시고 힐링할 수 있는 얼굴 다육이들을 보여드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몸 관리 잘하셔서요.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